어린이 보험 가입 시에 꼭 이것만은 체크해서 가입하자. 그래야 돈을 버는 겁니다.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텐션 업되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항상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호망이 어린이 보험 가입 시에 몇 가지 항목들을 체크해서 가입을 하자라는 주제로 오늘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어린이 보험 혹은 30세 전에 성인이 가입이 가능한 어른이 보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이 보험 가입하는데요, 뭐 20년나 100세 만기 보험료가 15만원, 20만원, 성인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게 납입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면 보장이야도 좋아야죠. 보장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담보를 다 때려봐가지고 정말로 가성비 대비 보장도 안 좋고 보험료도 비싸게 납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이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 몇 가지 체크해서 가입하시면 일단은 가성비 저렴하면서 보장 내용은 매우 좋게끔 가입이 되실 것으로 저 보험왕이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납입기간과 보장 만기기간이에요. 자, 요즘에는 흔히 20년나 90세 만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납입 면제가 있기 때문에 짧게 납입하는 것보다 뭐 20년, 25년, 30년 이렇게 납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20년 납입은 30년 납입보다 총 보험료는 덜 내요. 적게. 30년 납입이 좀 더 많이 납입을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카드로 뭐 24개월, 36개월, 48개월 할부하듯이 길게 납입하면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동일하게 납입기간을 길게 하면은 일단은 총 보험료는 많이 낸다. 하지만 장점은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아무래도 중간에 보험료를 안 내도 되니까 기회의 비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즘에 20년나 뭐 90세 만기 보험료 돼서 부담 느끼신 분들은 30년나 90세 만기도 많이 하긴 하죠. 자, 90세 만기도 괜찮지만 뭐 100세, 110세도 많이 나왔는데 100세, 110세까지 하기에는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평균 수명이 아직 90세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좋은 보험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가 보완을 하면 되니까 미리 보험료를 비싸게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납입기한을 20년나 뭐 25년나 30년나 선택을 하셔도 되겠지만 노멀하게 20년나 90세 만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일단은 납입 면제예요. 물론 어린이 보험은 거의 다 모든 보험에다 거의 비슷하게 뭐 암 또 유사암은 납입 면제가 빠져 있죠.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뭐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 그거 외에도 각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어느 회사는 말기 폐질환 간경화 심부전, 또 어디 회사들은 뭐 양성 뇌종양 기타 등 여러 가지 특약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납입 면제가 웬만하면 좀 이렇게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험금 지급이 잘 나오는 회사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하위 회사들이 거의 다 보험료가 가성비가 저렴해요. 왜냐면 빅5죠. 메이저급이랑 같이 비교를 하려면 그나마 가성비 정도로 승부를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그 메이저급 그 다섯 개 회사보다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면 당연히 빅5 안에 드는 브랜드가 좋은 회사로 가입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 보험왕이 하위 회사랑 라고 해도 보험금 잘 나오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금 부지급 아니면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 가면요, 아무래도 민원 건수가 바로 이렇게 공시이 되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험금 부지급, 민원 건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서 준비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가성비 측면이에요. 뭐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 내용 좋고 다 알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암진단금,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뭐 후유장애 이런 부분들은 1,000만 원 기준일 때 각 회사마다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보호망이 일하는 것처럼 30개 회사 대리점에서 일하는 쪽으로 설계사를 만나서 각 회사마다 꼼꼼히 비교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내용 좋은 쪽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혼합설계예요. 한 회사로는 완벽한 회사는 없어요. 좀 전에 네 번째랑 거의 비슷한데요. 암진단금이 저렴하면 내열과 허혈성이 비싸고요. 수술비가 저렴하면 3대 진단금이나 후유장애가 비쌀 수가 있어요. 암, 뇌, 심, 후유장애 수술비가 전부 다 저렴한 회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가 있으면 오히려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가입하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특약마다 좋은 상품, 나쁜 상품, 보장 범위가 넓고 보장 한도가 높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이런 회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만 모아서 혼합설계로 같이 콜라보로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농디 플랜으로 많이 준비를 해드렸고요. 요즘에는 또 많은 보험회사가 저렴한 쪽으로 많이 나왔다 보니까 각각 저렴한 회사 쪽으로 모아서 혼합설계로 가입을 하는 게 베리 굿! 대박이다! 와우.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어린이 보험 혹은 30세 전에 가입이 가능한 어른이 보험 가입할 때 꿀팁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5가지들만 정리해서 체크해서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 저렴하면서 정말 보장한도 높은 쪽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